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최근 여러 과학자들이 우리 세상이 이미 가상현실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듣기에 놀랍고 어처구니 없다고 느끼실 테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모두 현실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내가 살아온 게 얼마인데 내가 무슨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참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우리가 누군가의 비디오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인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게임과 현실 간의 구분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경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가상현실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머스크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그래픽이 아주 훌륭한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테크놀로지는 가상현실과 비정현실의 부분이 곧 사라질 정도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경계가 애매해진 현실을 보면 인류가 이미 그 정도의 기술전의 기술에 도달했고 기저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과거의 문명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믿겠느냐고 머스크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저현실의 가능성은 수십억 분의 1입니다. 머스크는 말했다고 합니다. 40년 전 사각형 두개와 점이 있는 게임이었는데 2D에서 3D로 게임이 점점 진보하더니 메타버스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홀로그램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발 속도가 언젠가는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1만 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의 진보가 빠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왜 컴퓨터 안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우주론, 그 근거는? 최근 과학자들은 원자를 하나하나씩 쪼개기 시작하더니 전자를 발견, 커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니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크기인 플랑크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플랑크 상수로 이루어져 있어 이보다 더 작은 길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이론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컴퓨터의 기본 운영 요소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시냅스에 탈린이라는 단백질 분자가 압력에 의해 잡혔다 터졌다 하면서 0과 1의 상태가 되는데 이걸로 뇌의 모든 기억과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현존 최고 뇌학자인 벤골트 박사에 의해 최근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미 유명한 실험인데 이중 슬립 실험은 양자역학에서 실험 대상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구분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대상은 이중 슬립 실험 장치에 통과시키면 그것이 파동이냐 입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파동은 양적 슬릿을 빠져나오게 되면 회자과 간섭이 작용하고 뒤쪽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입자는 이러한 특성이 없어서 단소 무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원자는 입자이자 파동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파동으로 보다가 관측자가 관측하면 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인데 시뮬레이션 이론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즉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은 구현되지 않고 데이터 값으로만 존재하고 내가 보면 데이터 값이 갑자기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입자로 처음부터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정보 그대로 입자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놀랍네요. 역시 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화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독일 폴란드 연구팀이 실온에서 양자화된 스핀 파동으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공간과 시간 결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슈퍼 자기장 안에서 초당 400억 프레임으로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 시간과 공간도 픽셀처럼 측정하고 만들어지는 단위의 개념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와우, 시간도 공간도 픽셀처럼 측정하고 만들어지는 단위의 개념이라는 것인데 게임처럼 시간도와 공간도 변경, 창조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가상현실로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우리, 우리는 그저 시뮬레이션 이론에 따른 일종의 프로그램일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앞전에 블랙홀과 도네에서 이 세상은 홀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멋지게 시뮬레이션 이론과 유사한 측면도 있네요. 아무튼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이 세상이 홀로그램을 된 게임이라면 게임을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관측을 하는 우리 자신이 진정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현실을 꿈처럼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다중우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하나이며 여러 개 나를 관리합니다. 진정한 나는 전생에서 못 배운 것을 깨닫기 위해 다시 태어나고 이번 생에서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성장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즈웰 에어럴 외계인은 우리 진정한 나, 이즈비가 계속해서 환영을 창조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아무튼 우리 세상이 시뮬레이션, 홀로그램이라도 걱정 마세요. 현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위한 게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최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미지과학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